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심층구석.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려 46%까지 올랐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깜짝 놀라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추이, 그래갖고 맨 밑에 2021년 1월 46.5%까지 긍정평가, 부정평가는 51.0. 이거 이런 집권 5년차 대통령이 이런 역대 지지율이 보일 수가 없다. 이거는 대단한 것이고, 언론이 조금이라도 이 K방역이나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을 제대로만 알려도 훨씬 더 높은 지지율이 나올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 또한 엄청난 민생 안정, 그리고 민생 경제에 힘을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데이터 보시면요, 더불어민주당이 1월 셋째 주 주간 집계를 보시면요, 이거는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민주당이 드디어 32.8%, 28.6% 역전을 했고, 범민주 진영이나 이쪽을 보면 훨씬 추세가 민주당이 계속 치고 올라가는 추세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장 후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이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에서 나온 거 보시면요. 요거 한번 보십시오. 아, 이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아까 본 거고, 죄송합니다. 요거. 이거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후보 전망. 성사되지 않을 것이다. 야권 단일화 물 건널 것이다가 61.2%. 성사가 될 것이다. 이거를 기초로 여러분들에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안철수와 국민의힘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좀 알고 방송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안철수의 입장은요, 자기가 출마 선언을 제일 먼저 했잖아요. 안철수는 자기가 출마 선언을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단일화 논의를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너 단일화 논의를 하려면 국민의힘에 들어와라. 그럼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인데 국민의당을 포기하고 국민의힘으로 들어와갖고 단일화를 논의하자. 그럼 싫습니다. 밖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질질 짜니까, 그러면 김종인이, 그럼 우리 당 경선 끝나고 3월에 나파이어. 그러니까 안철수는 못마땅한 거야. 왜 그러냐면, 단일화 어떤 이런 카드나 계속 이런 것들을 안철수가 흥행몰이를 해야지 지지율이 유지되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안철수가 3월에 단일화를 하자 그러면, 그동안 한달 동안 안철수는 뭐할게 없잖아요. 자기는 벌써 출마 선언을 했고, 그렇다고 여기저기서 안철수에게 스포트라이트가 가는 게 아닌데, 지금 안철수는 지금 단일화를 논의하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기가 지지율이 좀 높았을 때 단일화를 논의를 해야지 아무래도 좀 흥행도 되고 그러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 경선이 먼저다. 그냥 네가 알아서 너는 선거운동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누가 안철수를 쳐다보겠어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시간이 없는 거니까 계속 김종인은 안철수의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 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안철수한테는 국민의당의 당적을 포기하고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어떤 경선을 해라. 근데 여전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무관심 대응 전략, 안철수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안철수를 겪어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안철수를 겪어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안철수는 보통 사람의 그 생각으로 다가가면 안 된다. 안철수는 정치인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 안철수는 자기가 1등이고 자기가 위주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걔는 끝까지 가는 성격이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단일화가 물 건너갔다는 소리가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지만, 안철수 완주할 수 있도록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안철수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왜 안철수가 늘 양보하고 왜 안철수는 늘 완주를 못합니까? 안철수 훌륭한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끝까지 완주를 하셔갖고 어떻게든지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그리고 민주당 후보, 이렇게 3자 대결을 꼭할수 있도록, 예, 안철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셔야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는 또 마이웨이예요. 예, 혼자 지금 마이웨이의 그 단일화 그 가능성. 그러니까 안철수는 조기 단일화하자. 국민의힘은 우리 경선이 먼저다. 그러니까 안철수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국민의힘은 자기네 당 공당이잖아요. 야당이고.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을 제가 공당, 방금 공당이라고 얘기했나요? 예, 죄송합니다. 외당입니다. 외당. 토착 외당. 토해당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안철수는 3월 달에 단일화하면 촉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야권에서는 또 오세발이 나국상 안철수, 아니, 오세훈, 나경원, 안철수, 이, 세 명이 지금 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철수가 완주를 해야만 이제는, 또 철수하는 거냐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안철수는 꼭 완주를 해달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오늘 박영선 의원이 여러분들 이제 출마 선언을 했죠. 그 봄날 같은 서울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문재인 보이국 그리고 박영선 우상호 뭐 이렇게 우리 민주당의 그 이제는 좋은 분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박영선 우상호는요 참 두 분 다 친하신 분이에요. 둘 다 서로가. 근데 둘 다 원내대표 출신이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그 당시에 원내대표였어요.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과 함께 전략적으로 저 그 당시에 그 새누리당이었나요? 새누리당 의원들을 추미애 장관과 함께 밀고 당기기라면서 탄핵 인원 200명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탄핵 관리를 굉장히 잘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결국은 우상호나 저기 박영선이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을 잡는 데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12시가 넘었으니까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 방송 예고 중요한 게 오늘 방송 두 개가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님 이임식 저희가 환송회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개국본 그리고 우리 촛불 시민 여러분들이 저희가 미리 이번 주에 혹시나 추미애 장관님 이임할 때 태극기 모독 부대들이 와서 추미애 장관에게 행패를 부릴까봐 저희가 그 주변에 집회 신고를 다 내놨고요. 추미애 장관님 오늘 이임식을 할 때 저희 시민들이 고마워요 추미애, 사랑해요 추미애, 힘내세요 추미애, 우리는 추미애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가 시민들이 양쪽에 쫙 길가에서 피켓을 들고 추미애 장관님 응원 이임식을 준비하고 저희가 국민 감사패를 준비했고요. 꽃다발도 준비했습니다. 추미애 장관님 꼭 내리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여러분들 저희가 다 치밀하게 준비해 놨으니까 현장 중계를 3시부터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저녁 제가 그 현장에서 들어오면 저녁 10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우상호 의원님 모시고 우상호가 왜 서울시장이 돼야 되냐, 왜 우상호만큼 어떤 서울시민들을 위한 공약과 검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상호가 왜 서울시장에 나섰나 여러분들이 방송으로 보고 판단을 해주시고 목요일날은 같은 시간 10시에 목요일날 방송도 알차입니다. 2시에는 정치 클리핑, 5시, 6시에는 전우용 박사님의 역사 강의, 그 다음에 10시에는 박영선 장관님 모시고 목요일날은 박영선 장관님 나오시고 박영선 장관님과 함께 내가 왜 서울시장이 되어야 되냐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두 분 다 좋으신 분이고 절대 비방하지 말아라. 우상호를 응원하는 사람이 박영선을 비방한다든가, 그렇죠? 박영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상호를 비방한다든가, 절대 그런 선거가 경선이 되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전체적인 인지도는 박영선 장관이 확실히 앞섭니다. 제가 보면 전체적인 인지도는 박영선 장관이 확실히 앞서고 당내 조직력은 우상호 의원이 앞섭니다. 우상호 의원은 586세대, 그래서 누구죠?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는 그 김근태, 우리 고 김근태 우리 선생님의 민평년이나 586의 조직력을 우상호
후보가 더 유리하고 전체적인 인지도는 박영선 전 장관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박 장관님이 여론조사에도 좀 앞설 것이다. 근데 딴 거 없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경선을 만듭시다. 또 여기저기서 흠집내는 인간들이 나올 텐데 우리는 무조건 민주당의 선거는 아름다운 선거 경선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즐거운 내일 10시 그리고 모레 10시에 많은 분들이 박영선 장관님 보고 싶었죠? 박영선 장관님이랑 우상호 의원님 모시고 좋은 얘기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윤석열 얘기 잠깐 하고 오늘 뭐 심층 분석 마치도록 할게요. 윤석열 지지율이 팍 꺾였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요. 윤석열이가 한때 30%까지 지지율이 나왔었어요. 아시죠? 윤석열이가 한때 지지율이 30%까지 넘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모든 뉴스가 추미애 장관 대 윤석열의 대결 구도로 조중동이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허구한 날 아침 뉴스만 보면 뭐 윤석열 직무정지, 윤석열 막 그러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왜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았나 분석을 해보면요,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았던 점은요, 윤석열이 반문 세력의 대표되는 사람 같이 보였던 거예요. 잘 생각해보시면요, 그렇죠? 마치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항하는 듯한 느낌을 주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을 사실상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두 윤석열에게 어떤 지지를 보냈던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저는 진짜 문재인 대통령 무서워요. 문재인 대통령이 왜 무섭냐? 윤석열 요번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하면서 윤 총장을 반대 세력이 아닌 윤석열 총장은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로 윤석열은 늘 문재인의 반대편에 서서 문재인 정부에 대항한다고 생각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감이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응원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내가 임명했다, 윤석열은 우리 편이다 라고 해버리니까 지지율이 15% 반토막 나버렸어요. 반토막. 지지율이 반토막 나버렸어요. 응? 그 사람들이, 그러네? 가만 듣고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네? 저것도 똑같은 놈일 거야. 어? 그리고 윤 총장을 반대 세력으로, 이거는 언론이 그런 질문을 한 의도는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짜 우문 현답을 하셨죠. 와, 난 그때 대통령 대답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그 누구나 저렇게 물어볼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윤석열 총장 실망스럽다. 그쵸? 우리 정부의 기조와 다르게 본인들이 다른 방향으로 어떤 감사원장직을 수행하고 있고 검찰총장을 수행하고 있어서 대통령으로서 착잡하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을 거라고. 그쵸? 백신 문제도 그렇고. 근데 오히려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고 한마디로 내 사람이다. 어? 그리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회적으로 웬만하면 대통령의 발언에 정치부 기자들이나 조중동이 엄청난 이 말 갖고 꼬투리를 잡고 막 그래야 되는데 반박이 없었어요. 그쵸? 그 어디에서도 반박이 없었다는 게 난 깜짝 놀랐어. 이 기레기들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팩트거든. 팩트거든. 응? 얘네들은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실망스럽다라는 말을 기대했는데 자기는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생각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너 앞으로 검찰총장 정치할 생각하지 말아라. 공무원이 경종을 울리면서, 그쵸? 반대 세력이라고 여태까지 윤석열을 지지했던 집단들이 생각할 때 뭐지? 듣고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총장이 맞네 하면서 지지율이 확 빠진 거지.
최재형 검사원들도 정치적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뭐야? 돌려서 너 앞으로 정치적 감사하지 말아라. 야, 나는 진짜 한마디로 윤 총장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의 반대자라는 이런 프레임을 싹 벗겨버린 거지. 진짜 무서운 거 아니에요? 윤석열 니콜 문재인 정권 반대자 검찰총장 이런 프레임을 싹 벗겨갖고 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지. 와, 진짜 그 신사의 품격이 뭔지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웬만하면 문재인 대통령 말을 까거나 꼬투리를 잡아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더라고. 그 다음에 요거 좀 하나만 얘기할게요. 저는 그 유시민 작가가 검찰 사찰 의혹을 사과를 했는데 한동훈이 나선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나 그러고 이 새끼 뭐지 그랬어요. 유시민 검찰 사찰 의혹에 대해서 사과했더니 한동훈이가 거짓 선동 반복 필요 자치를 검토하겠대. 한동훈이 검찰총장이야? 얘 지금 법무연수원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가 뭔데 한동훈이가 필요 조치를 검토하겠대요? 한동훈이 대통령이에요? 나 깜짝 놀랐어. 한동훈이 정신 차려 너. 네가 진짜 신경 써야 될 거는 유시민 전 장관의 검찰 사측 노무현재단 사찰 의혹을 사과한 게 아니라 너는 채널A 기자와 한동훈과 넌 녹취록도 있잖아 모정에 유시민 전 장관을 정치적으로 올가미를 씌우려 그랬던 게 팩트고 그 사건은 아직 수사 중이고 너는 빨리 휴대폰 포렌식 내라. 비밀번호 밝혀라. 어? 한동훈 너는 네가 지금 나설 때가 아니다. 유시민 전 장관은 검찰의 노무현재단 그 계좌에 대한 사찰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다라고 얘기했고 한동훈 너는 이 사건과 무관하게 채널A 이동재 기자와 모종의 거래를 통해서 이 사건을 기획수사를 하려고 했던 건 사실 아니야. 한동훈 핸드폰은 포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네가 정의로운 검찰이면 네 비밀번호 얘기를 해. 정의를 얘기하고 남들 잘못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놈이 떳떳하면 왜 네 핸드폰 비밀번호를 얘기를 못해? 응?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동훈이 네가 뭔데 나서 여기서 응? 더욱더 웃긴 거는 한동훈 검사장이 아니에요. 얘가 무슨 검사장이에요? 너 법무연수원의 검사일 뿐이잖아.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하는 놈이 추후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한동훈이 뭔데? 한동훈이 뭔데 유시민 작가를 지가 입장문을 밝혀? 마치 이게 한동훈이가요 여러분들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잘해요. 왜 여기서 한동훈이 나섰냐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유시민 전 장관이 노무현재단 계좌 수사를 검찰이 사찰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닌 걸로 밝혀졌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왜 한동훈이 나섰겠어요? 마치 그러니까 유시민 장관의 사과가 자기와 이동재 기자가 기획적으로 유시민 장관을 죽이기 위해서 검언유착 사건에 마치 남들이 모르는 사람이 보면 검언유착 사건을 사과한 것 같이 보이죠. 이거는 검언유착 사건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마치 한동훈이가 나섬으로써 검언유착 사건, 즉 유시민 장관을 올가미를 메려 그랬던 이동재와 한동훈의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 유시민 전 장관이 사과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바람에 한동훈이가 나선 거예요. 검찰이 계좌 들여다본 거랑 네가 이동재 만나갖고 사건 조작하려는 거랑 무슨 상관이라고 여기서 또 언론 플레이를 하고 한동훈이 네가 왜 나서는데? 말이 안 된다. 여러분들의 이 사건에 바라보는 눈 알겠죠? 한동훈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 휴대전화 어? 중앙지검에서는 당연히 이거 비밀번호 안 알려 주니까 포렌식 해야 된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검찰이 재수구 감싸기를 한다 그래도 아니 비밀번호 안 가르쳐 주면 당연히 포렌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포렌식도 안 하고 무혐의 처리하자라고 하면서 중앙지검에 남아 있는 윤석열 파들이 이성윤을 압박하는 하극상이 나온 거예요. 이해합니까? 이성윤이 중앙지검장인데 이 사건은 반드시 한동훈 어? 휴대폰을 포렌식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지 무혐의든 뭐든 밝혀낼 수 있는 건 밝혀내야지 종결을 하는데 그냥 윤석열 파들이 중앙지검 형용사들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포렌식도 안 했는데 무혐의 종결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응? 오히려 중앙지검장에게 하극상을 하는 거지. 이런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뒤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돌려받으면 나중에 공수처가 수사에 나타나도록 깨끗한 흔적을 뒤에. 이거 여러분들 무혐의를 왜 자꾸 저 새끼들이 주장하는 줄 아세요? 한동훈이가 휴대폰을 뺏겼잖아. 휴대폰을 뺏기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면 한동훈에게 휴대폰을 돌려줘야 되죠. 이해하십니까? 왜 중앙지검에서 자꾸 이거를 무혐의 처리하려고 그러냐면 무혐의 나오는 순간 휴대폰을 다시 한동훈에게 돌려줘야 되면 한동훈은 돌려받은 휴대폰을 파기하던가 모든 증거를 없애버릴 수 있겠죠. 이게 무슨 재방이야, 생방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꾸 무혐의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혐의 처리해서 휴대폰을 돌려받으려고.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이 사건의 증거로 한동훈의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 한동훈이가 이 휴대폰을 오랫동안 썼대요. 한동훈이가 이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못 밝히는 이유가 있겠죠. 이 휴대폰을 오랫동안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국 장관 그 당시에 사태 때 반부패부장으로 있을 때 그때의 모든 증거나 그럴 때의 기록들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죽어도 이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못하는 거고 검사들도 빨리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를 해서 한동훈에게 휴대폰을 돌려줘서 당연히 증거인멸을 하려는 꼼수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알아셔야 된다. 이거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무혐의 결론을 뭉개는 게 아니라 사건을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하는 중앙지검 수사 윤석열의 어떤 라인들이 이성윤을 압박하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들 팩트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할게요.